경상남도가 2022년까지 총 967억 원의 규모의 도시재생 유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유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남 6곳 가운데 사천과 김해, 밀양, 거제, 하동 5곳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서 제외된 통영시 도남동 재생사업은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최대의 규모로 국제공모를 통한 설계 등으로 연말까지 계획을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연합일보였습니다.